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가 미세먼지 법안을 처리하면서 누구나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100년 전 전주 만세운동이 열린 3월 13일을 기념해 오늘 전북대와 전주대에서는 플래시몹과 함께 독립선언서 낭독과 애국가 재창 행사가 열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전북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은 가축재해보험 대상 6,300만 마리 가운데 6,200만 마리가 등록해 가입률 98.2%를 나타냈습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완주 진 무장 지역위원장이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는 26일 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